네, 꿀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꿀티비의 혁태입니다. 오늘 제 옆에는 제 영혼의 듀오 꿀닷컴 편집장 알티비 나왔습니다. 인사 부탁드릴게요. 반갑습니다. 알티비입니다. 아, 네, 저희가 또 알티비와 혁태가 축구에 대한 소소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알려 듀오의 시간입니다. 최근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하나 생겼는데 그렇게 소소하다고 얘기해야 돼? 아, 우리가 왜 반응이 좀 소소하기 때문에 반응이 저희가 조금 클 줄 알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또 지난번에 있었던 뭐 리버풀 전범기 사태 소소하게 또 반응이 있었어요. 전범 플랭을 요즘 먹었지만 네, 뭐 욕을 먹었다. 유튜버들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지 않나. 운명이지 뭐. 네, 그리고 또 그 전에 알려줬던 황의조 선수가 뛰고 있는 고르도 구단의 이 메인 스폰서, 식당. 네, 그 식당에 대한 반응도 있었어요. 그 식당 회장님께서 연락이 와갖고 아, 그런. 아, 뭐 프랑스 와라니들. 근데 어떻게 가야 되지? 근데 뭐 어떻게 오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.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반응이 좋았다. 그래서 저희가 소소하게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이번 주 주말에 열리는 잉글랜드 FA컵의 경기 시간이 조금 특이했습니다. 23시 01분. 야,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프로 방송인이야. 23시 01분. 이 1분의 의미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. 일단 뭐 이게 현재 잉글랜드에서 뭐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 때문에 그러는데 네. 해접 캠페인. 해접 캠페인이라는 거고 뭐 영국 정부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같은 개념의 이제 퍼블릭 헬스 잉글랜드라는 부서에서 뭐 에브리 마인드 매터라는 이제 캠페인이랑 같이 진행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로 뭐 현대인들이 이제 정신 건강을 좀 챙겨야 된다. 아, 중요하죠. 네. 왜냐면 지금 영국에서 그 정신병으로 인한 그 자살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그 45세 미만의 남성들. 우리잖아. 우리나라에서. 어쨌든 그런 이제 그 남성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니까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자. 근데 왜 축구냐? 왜 FA컵 경기냐?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영국도 45세 미만의 일단 남성들이 가장 즐겨 보고 즐겨 하는 이제 스포츠가 축구고. 그렇죠. 특히나 이제 FA컵은 뭐 구단의 뭐 규모가 크건 작던 그거는 구애받지 않고 어떤 모든 팀들이 일단 참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약간 뭐 소외를 받으면서 느껴지는 뭔가 그런 이제 정신 문제 그런 것도 연관이 좀 있고 어쨌든 그런 이제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을 좀 챙기자라는 걸로 경기 시간 이제 경기 시간을 1분 뒤로 미루고 그 1분 동안 자신의 이제 정신 건강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뭐 유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약간 좀 명상 같은 시간이 필요하나 그치. 뭐 이런 느낌이구나. 이제 뭐 웰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. 뭐 그런 의미에서 1분이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. 정말 이 취지와 이 FA컵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잘 맞아떨어지는 캠페인이지 않나 들긴 합니다. 사랑받기 위해 또 FA컵에서도 또 볼만한 매치업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. 이번 주에 일단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미들스브로 원정을 떠나고요. 손흥민 선수가 나오죠? 손흥민 선수 나오죠. 네.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징계, 생경기 징계를 끝나고 나오는 건데 징계는 이제 끝났고 어우 잘하라 공부 했어. 맨유가 울버햄튼을 만납니다.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만나게 됐어요. 네. 네, 그래서 뭐 울버햄튼 원정을 떠나게 되고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 레이스터 시티와 또 챔피언십 위건의 경기. 위건에는 조원희 선수 있던데. 아, 그렇죠. 그렇죠. 그 팀이 만나게 됐고 또 이제 프리미어 리그 팀끼리 만나면서 라이벌전이 하나 있어요. 어디요? 머지사이드 더비가. 아, 3라운드부터 리버풀과 저 에버튼이 만나서 이번엔 안필드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. 궁금했던 그 23시 01분에 시작하는 그 이유는 이제 영국 내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해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1분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.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도 뭐 잠깐 좀 한번 정신건강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만 45세 미만의 이하의 또 남성들을 위해서 한번 잠깐 생각하는 시간 한번 갖죠. 그 1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네, 저희가 1분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잠깐이나 저희도 지금 해적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해적을 이렇게 한번 시간 갖죠. 해적. 네. 또 축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다면 저희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또 막 저희의 네트워크나 뭐 인프라를 활용해서 꿀닷컴 구독자분들께 꿀티비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주 좋았어요. 뭐 지금 궁금했거든요. 네. 궁금한 사람 많을 거야. 네,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축구에 대한 소소한 궁금증을 알려드리는 알려드리고 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